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보이스피싱의 실체를 찾아라. 우리나라 최초 보이스피싱 리얼 범죄 액션극 영화 보이스의 배우 변요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우리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께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시네타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는지요?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아, 한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뭘 해야지 먹지. 오. 예, 아, 뭘 해야 먹는다. 여러분들 어쨌든 오랜만에 반갑고요. 예. 네. 재밌게 갈게요. 예. 네, 저보다 선배시네요. 시네타운에 나오신 게. 저는 변유한 씨를 처음 뵙는데요. 최근에 자산어부 너무 정말 잘 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초면에 각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5366님이 이런 것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 씨 캔디랑 처음 보는 건가요? 첫 인상 어떠냐고. 저는 그 얼마 전에 네. 시상식에서 뵀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때는 이제 네. 뭐 알지만 인사를 네. 할 수가 없는 또 코로나기도 하고. 신기하다. 그죠? 저도 할까 말까 어떡하지 네, 말했었는데.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어쨌든 뵈서 오늘.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아, 명절입니다. 네. 예, 여러분들 네. 즐거운 한가 되십시오. 네, 곧 추석이니까. 네. 아, 시네타운 하면서 좋은 배우들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환영 문자가 많이 왔어요. 오, 진짜 많이 왔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박주민님. 이야, 잘생겼다. 빛이 난다. 변요한 매우 멋지다. 아, 이런 걸 또 직접 읽게 해드립니다. 1563님이 목소리 미쳤다고 유유유 보는 라디오 바로 켰다고 식사했어요? 식사했어요? 한 게 없어도 식사해야죠. 아, 거의 이 정도면 성시경 씨의 잘자요급인데요. 식사했어요? 8133님이 보라 들어왔는데 제 눈엔 요한이 형만 보이스. 오, 센스 있다. 다음 주 수요일 9월 15일에 개봉하면 바로 보러 간다고. 감사합니다. 네, 소민님 한번 읽어주세요. 어려운 거 시키네요. 계속 처음부터. 네. 만찢남 요한님 오늘도 만화를 찢고 나오셨어요. 진짜. 그거 어떻게 찢죠? 아, 지금 메모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떠세요? 이런 거 읽으시면 기분 좋으시죠? 재밌고 네. 감정 연기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3847님이 홍보 요정 시네타운에도 등판하셨다고 올해 영화 홍보 많이 네. 다니셨는데 라디오는 뭐 이제 편하시죠? 매번 올 때마다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분들을 만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긴 한데 매번 할 때마다 집에 갈 때 느끼는 건 네. 하길 정말 잘했다. 좋은 분들 만나고 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예. 라디오만의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3월부터 자산어부 때부터 홍보 요정으로 배우고 네. 계신다고. 근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홍보 열심히 하면 좋지 않아요? 사실 본인 영화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고. 네. 제가 이 어르신이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선배님들하고 작품을 예. 데뷔 후에 계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막내 포지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하게 되고 저번에는 홍보 요정이었는데 이번에는 홍보 악마입니다. 왜요? 이제 홍보에 재미를 드려서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정도로. 네,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원래 목소리가 지금 이 목소리이신 네. 거예요? 탁성이라고 하죠. 아니요. 너무 좋아서 평소에 이렇게 듣고 보던 것보다 좀 더 멋지신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김성민 님이요. 가능하실까요? 밥 먹었어? 성민아, 밥 먹었어? 요? 와, 너무 좋아하겠다.
방크라우님이 취미로 밴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허, 진짜요? 네네. 밴드 명이랑 최근 작업 상황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자선업 끝나고 나서 그 연초에 이제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요? 우선은 뭐 비공식적으로 저희끼리 곡 만들고 잘 놀고 있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우선 음악을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예, 조삼이 형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저 누구세요? 죄송해요. 누구시죠? 예, 밴드 이제 기타리스트 형이신데 그 형과 뭐 유명한 분이시구나. 네, 많은 분들.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혹시 밴드 명을 공개가 아직 안 되나요? 저희가 YOH에서 요예요. 요 밴드. 뭐, 안녕하세요. 요 밴드입니다. 이렇게. 요아이즈 네, 식사하셨어? 밴드라서? 요 밴드. 예. 예, 예. 그러니까 다 요로 끝날 수 있게. 오. 예. 독특하다. 예, 아직 가명이라서. 오. 딸 수 네. 있습니다. 포지션이 뭐예요? 우선 보컬인데 네. 기타 노리고 있습니다. 노래 또 노래 잘하신다고 또 들었는데 전에 시네타운에서 부르고 가셨다고요? 혹시 한 소절? 그거는 네. 아 대본대로 가지 말죠 저희. 네. 아, 오늘은 네. 오늘은 조금 네, 네 컨디션이 그런 걸로. 그때 내리막길이었어요.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2049님이요? 오빠 요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빠져 계신다고요? 저도요. 보시나요? 너무 재밌죠? 와, 난리 났어요. 다음 주 어떻게 기다리죠? 아, 어떡하죠? 아, 정말 갈수록 재밌어요. 큰일이에요, 네,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너무 빠졌고요. 네. 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그 이 댄스 어떤 그 움직임에서 네. 그들의 지금까지의 어떤 고민과 이런 네. 것들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춤에도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뭐 시킬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약간 유도 질문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춤, 그렇게 뻔하지 않아요. 춤 네. 좋아합니다. 춤 좋아하고 골대녀에도 빠졌어요. 골대녀. 아 알죠 알죠. 예. 시즌 2 한다던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너무 좋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시간만 정말요? 되면. 저는 골 때리는 그놈들 나가면 한번 나가고 싶어요. 만들어주세요. 만드시겠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이야 정말 박정민 씨 말로는 연기도 잘했고 외모도 잘생겼고 노래도 잘했다라고 학교 다닐 때부터 사돈남말하고 있는. 와 끼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영화가 같은 날에 개봉을 하신대요 또. 그러니까요. 어때요? 좋아요. 좋고. 네. 뭐 어떤 대답을 원하시죠? 아니에요. 전 좋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민이랑 이제 학교 다니면서 같이 연극도 했었고 새벽에 연습하다가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가지고 네.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선배들 연기 얘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공유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뭔가 누군가 어떤 관객들에게 책임을 어떤 그 행복과 조금의 어떤 그런 재미를 드릴 수 있는 배우들이 된 것 같아서 네. 하필이면 또 그 9월 15일에 또 같이 만났어요. 네. 굉장히 응원합니다. 저희 영화뿐만이 아니라 기적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이고 훈훈합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우리 홍보 여정으로 나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네. 영화 이야기를 해볼 건데 9월 15일 수요일 다음 주 네.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요한 씨 주연의 영화 제목이요? 저희는 보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제가 맡은 역할은 전직 형사인데 네. 은퇴를 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 와이프가 네. 보이스피싱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한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본거지 침투해서 이제 곽프로 김무열 배우 네. 무열이 형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최초 보이스피싱 리얼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 알아들으셨네요. 제가 아침이라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설명 잘하셨어요. 말을 너무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추천곡 하나 듣고 자세한 이야기 2부에서 나눌 건데요. 어떤 곡이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은요. 네. 사실 이 곡이 아닌데 네. 여기 시네타운 그 작가님이 이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김윤석 변요한이 부릅니다. 당신의 모습. 네. 이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변요한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영화가 보이스라 그런가? 정말 보이스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변요한 씨와 함께 영화 보이스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맡으신 역할이 서준이에요. 어떤 네네. 캐릭터인가요? 굉장히 자상하고요. 네. 요리를 잘합니다. 오. 그리고 로맨티스트예요. 그리고 동물도 사랑하고요. 오, 많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영화에 안 나옵니다. 아, 원래 가진 게 그렇습니까? 전직 형사입니다. 전직 형사고 그냥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네. 평범하게 살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변요한 씨가 지금 대기 시간 중에 립밤을 꺼내서 슬쩍 바르셨는데 립밤 정보가 궁금하다고. 난리가 났네요. 제 네. 팬분이 네. 립밤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립밤을 입술이 건조해서 잘 바르거든요. 근데 그걸 아시고 선물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시네타운 끝날 때까지 한 통 다 쓰고 나가려고. 한 번씩 팬 서비스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군요. 네네. 네, 한 번씩 발라주신다고 합니다. 네. 근데 김무열 씨가 또 나오시잖아요, 영화에. 네. 곽프로라는 인물로 나온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어떤 역할이세요, 그분은? 우선 제가 찾아야 되는 인물이고 네.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본거지 기획실 총책입니다. 정말 악역이고 사실 이 역할이 복잡해서 제가 네. 어떻게 설명을 잘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영화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김무열 씨 듣고 계시다면 나와주시고요. 네, 그럼요, 그럼요. 하야님이요. 배우님 월요일에 시사회 다녀왔다고 영화 전개 속도도 엄청 빠르고 진짜 재밌게 즐기고 왔다고. 감사합니다. 네, 액션이 어마무시하던데 몸 괜찮으신 거냐고. 저는 너무 건강해요. 다친 데도 없고요. 다행이네요. 저도 예고편을 봤는데 난리 났던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액션이 예. 막 뛰어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정말요? 네네. 어떠셨어요? 얼마나 연습을 하셨어요? 거의 뭐 영화 이제 캐스팅이 되고 나서 네. 한 시간은 세지 않았는데 네. 제가 시간을 잘 보는 성격이 아니라서 크랭크업 할 때까지는 계속 현장에서 그렇고 아이디어 싸움도 하고 기본 뭐 기초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전재영 무술 감독님 감사합니다. 호랑이 선생님이셨다고 스파르타 훈련을 받았다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호랑이 선생님이 아니라 네. 불곰이었어요. 불곰. 불곰 더 세다. 뭔가 어떠셨길래 셔터를 찢으셨다고요? 셔터? 어떤? 우선은 샷다? 예, 네. 그 샷다 내린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 시아타를 이렇게 네. 내려 있는 그 네. 곳이 이제 미술 팀들이 준비한 그 곳이 있었는데 네. 그런 벽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뛰어 들어가서 어떤 배우님을 이렇게 덮치면서 네. 여러분들 그 보이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 근데 제가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네. 셔터를 찢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겼어요. 아니 셔터가 끊어질 정도면 와. 저는 그렇게 잘 접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셔터가 힘이 그러니까, 진짜 세신가 봐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미술팀들이 제가 좀 이 시네타운을 빌려서 얘기하고 싶은 건 네. 괜찮아가 딱 한 번 있고 다 네. 셔터 괜찮아로 가더라고요. 셔터 괜찮아. 셔터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근데 제 저 아니었어요. 셔터 괜찮아? 아 셔터 괜찮아. 그래서 많이 복잡했는데 네. 이제 얘기합니다. 예. 미술팀들 고생했습니다. 예. 정미선님이 너무 궁금하다고 궁금해서 예매해야겠다고 지금.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너무 재밌겠네요. 6477님이 시사회 끝나고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연기 칭찬 많았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다 읽어보시나요? 오, 댓글을 다 읽어보신다고. 그러니까 그 읽어봤고요. 네. 싹 다 보는데. 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역시나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했고 그 작품이 뭐 우리 하선 씨도 알다시피 예. 어느 순간 작품에 들어가고 나면 사실 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을 던지고 감정을 던지고 네.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좋은 작품 만들고 싶어서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잘 담긴 것 같아요. 검은 태양도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저까지 챙겨주시고 기저, 검은 태양, 보이스 다 화이팅. 아, 저도 요즘 액션하고 있는데 새벽까지 액션하고 하는데 죽을 힘들죠.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사람 아무나 못 죽이겠더라고요. 오메가3 꼭 드셔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꿀팁 감사합니다. 유산균 꼭 잘 챙겨드시고요. 아 유산균까지? 네. 아 감사합니다. 아우 유희님 영화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네. 영화 보이스 캐릭터 외형은 배우들 각자의 아이디어로 완성이 됐다고 하던데 네. 배우님 아이디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염을 또 기르셨는데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이게 제가 수염이 많이 나요. 수염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좋은 거는 네. 수염의 이 면도 칼의 네. 방향에 따라서 얼굴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 그래서 꿀팁이다. 처음에는 이제 싹 다 면도를 해서 예. 갔는데 네. 이런 말이 좀 그런데 네. 의상팀이랑 이제 분장팀이랑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네. 다 생각을 한 게 오로지 그냥 진짜 피와 땀과 연기만 보이게 그래서 얼굴을 다 가렸어요. 털로 그냥. 아 가리신 거라고. 네, 네, 눈이랑 코랑 입술만 말할 수 있는 이 입술만 남겨놓고 웬만하면 다 가렸습니다. 너무 잘생기셔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냥 우리 연출팀 이제 네. 가지는 개편이고 또 부모님 마음같이 저를 네. 아껴주시니까 예. 아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으셨나 봐요. 예. 아 그러게 수염이 또 근데 수염도 너무 예쁘게 나요. 그러니까요. 아. 복 받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뭐 다 가리셔도 뭐 뭐가 빛이 납니다. 의상도 또 직접 고르셨나요? 우리 의상팀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이렇게 뭔가 이 화보 찍을 때처럼 이렇게 쫙쫙쫙쫙 많이 이 행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준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냥 마치 진짜 아이쇼핑 하듯이 이렇게 눈만 봐도 딱 그 바이브가 맞아서 이거 어때? 한번 입어봤는데 다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다 어울리지 다 너무 어울려서 네. 제일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어요. 네. 아이 큰일이다 이거.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다 거짓말 못해요. 이거 진짜예요. 근데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본인이 칭찬을 하시는데 하나도 안 미워요.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요 진짜로.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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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5366님이 아, 그 얘기하기 전에 근데 진짜 패셔너블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출근길도 멋지셨어요. 사실 그 약간 복고풍인데 되게 잘 어울리세요. 아니 원래 그냥 올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내추럴하게 좀 오고 싶었는데 네. 또 시네타운 오랜만에 온다고 하니까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옷장을 뒤지게 되더라고요. 오. 제 옷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아니고 그냥 제 옷인데 예뻐요. 이쁘죠. 이 럭비티.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예, 좀 달라요. 이 디테일이. 그래서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해요. 좋겠습니다. 네. 예. 5366님이요. 저도 저도 예. 네 너무 재밌어요. 저 불안해요. 너무 재밌어서. 네. 5366님이 저도 문자로 보이스피싱 왔다고. 결혼한 적도 없는데 자꾸 엄마라고 하면서 문자가 온다고. 엄마 뭐해? 막 이러면서. 아 결혼 안 하신 거죠? 네. 이분은 그렇대요. 근데 이 검은색을 어떻게 그리셨을지 너무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작품을 선택한 게 이 이 네. 대본을 보고 보이스피싱 문제를 제 부모님이 받으셨어요. 헉, 진짜요? 그래서 해야겠다.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네. 특히 어르신들 젊은 친구들도 당하는데 어르신들을 맞아요. 이 쉽게 노출되고 당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영화를 찍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저희 가족 채팅방이 있거든요. 네. 요즘에 그 재난 지원금으로도 사기를 치더라고요. 진짜요? 저희 아버지가 또 받으신 거예요. 세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네.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 진짜 못했다. 예, 아버지께도 그러셨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소 네 영화 많이 또 봐주셔야 한다고 이걸 안 당하려면 그러니까요. 아 결혼도 안 했는데 엄마라고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요. 아들아 밥 먹고 다니니 문자 답장 해도 됐을 텐데 그죠. 네 하게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자식을 건드리고 이러면 아 정말 못된 사람들.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추천곡 한번 또 이제는 정말 변유한 씨가 추천하신 곡 하나 듣고 올게요. 어떤 곡이죠? 저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네. 그 저스틴 비버의 오픈 마이 페이스라고 그 사랑을 속상해 아주 달콤한 노래입니다. 아, 네. 어울립니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고른 이유가 혹시 있으시다면?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아서. 네. 좋아서요. 그게 예. 맞는 거죠. 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Cuz I'm off my face in love with you. So into you, and I don't know how you do it, but I'm forever ruined by you, ooh, by you, ooh.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변요한 씨와 영화 보이스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노상규 님이 이제 홍보 천재로 거듭나신 듯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뒤에 웃음이 써있는데 네.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노상규 님 저? 네. 그럼요. 오늘 저 오랜만에 이렇게 빵 터진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새보니님이요. 눈빛이 너무나 고혹적이라고 특별히 하는 눈 관리법이 있냐고. 그런 눈빛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건 진짜 촉촉하세요. 비밀인데요. 네. 시네타운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혹시 네. 아이봉이라고 아시나요? 네. 아이땡. 네네네. 네네. 아이땡이라고 하는데 이걸 네. 껴서 네. 좌우로 네. 20번씩 양치하면서 왼쪽 눈 오른쪽 눈 하면 안구세척제잖아요. 네. 맞아 맞아요. 쓰세요? 예전에 한번 썼는데 되게 따갑던데 저는 약간. 체질에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요. 눈 체질에. 근데 시원하더라고요. 그죠? 네. 관리도 안 하시는데 아름다우셔서. 아유 아유. 우리 캔디는. 예. 아유 추석을 앞두고 흥납니다. 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네. 아니 미스터 선샤인에서 요한 씨 엄마로 나왔던 김혜연 씨가 요한 씨 눈을 보면 눈물이 났다고 슬프면서 기쁜 눈을 가졌다고. 극찬이신데. 맞아요. 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눈이 정말 약간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데 뭔가 촉촉하면서도 뭔가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데 우리 네. 엄마 나를 안 지켜줘. 엄마 막 이놈의 새끼 이러시는 건가요? 엄마들은 그렇죠. 네. 네.
3677님이 아무래도 또 시네타운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배우님의 인생 영화가 궁금하다고. 저는 인생 영화보다 좋아하는 영화를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많아서. 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네, 진짜 많이 봐서. 오. 매번 제가 그냥 제 감성에 따라서 베스트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안 따지고 좋아하시는 거구나. 네. 오늘은 데몰리션. 제이크 질렌할이 나온 데몰리션이라는 영화. 추천하신다고. 예, 왠지 모르게. 어울리세요. 그런 역할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장르 불문입니다. 다 좋아요. 저는 멜로도 좋아하고 뭐 액션도 좋아하고 뭐 멜로 액션 같이 있으면 더 좋고 또 뭐 굉장히 안 가리는 것 같아요. 다 봐야지만 되고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영화를 볼 때. 맞아요. 그렇죠. 네, 저도 자기 전에 영화 한 편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 맥주 한 캔에. 아시네요. 네. 맞아요. 9218님이 멜로 영화 기대하고 있는데 네. 격정 로맨스 이런 작품 관심 없냐고. 그냥 격정이 아니어도 네. 그냥 로맨스를 찍고 싶습니다. 그럼 로맨스 빼고 격정만 들어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격정이건 로맨스건 네. 그 정확하게 대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네, 마지막 이야기 나눌게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변유한 씨와 영화 보이스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영한 님이 저 총각 멋지네 보내주셨어요.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총각입니다. 네. 총각 감사합니다. 네. 4674님이요. 한번 읽어주세요. 변유한 배우님 목소리에 심쿵했어요. 영화 재밌게 볼게요. 라디오 끝나면 식사하실 거죠? 그럼요. 네. 뭘 했으니까. 정말. 곽선일님이요. 저 보이스 예매해놨습니다. 유한님 제가 찾아갈 테니 스크린 속에서 우리 만나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벌써요? 네. 이렇게 시간이 빠를 수가. 그러니까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재밌게 방송한 게. 영화 보이스 예비 관객분들에게 마지막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저희 9월 15일 날 영화 보이스가 개봉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방하는 영화예요. 예방 영화 맞습니다. 네.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 왜 보이스피싱이 당하는지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고 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무혜리 형이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피해 안 당하시라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15일에 개봉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우 변유한 씨였습니다. 꼭꼭은요. 유한 씨의 추천곡 존 메이어의 뉴 라잇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유요? 네. 그 식당 가서 맛있는 거 추천해달라고 하면 한번 먹어봐 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유한 씨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I'm the boy in your other phone. Lighting up inside your drawer at home. All alone. Pushing 40 in the friend zone. Hello, hello, hello.